메이븐, 메이븐은요, 드로우아이오 들어가서, 일단 어떤 상태에서 이걸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하하 세이브 다이어그램 2. 네, 그거라요. 크리에이트 뉴 다이어그램, 블랭크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요거는 메이븐. 예, 크리에이트 하고요. 여기 보시면 코딩을 하죠. 컨테이너 이렇게 있는데, 요거 말고 보편적 말고, 예, 여기서 이렇게 딱 자바에서 개발을 했다는요. 자바 프로젝트에, 예, 자바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바 프로젝트에는 뭐가 있냐면, 요 프로젝트에 항상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자르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바 프로젝트에, 요 자르 파일뿐만 아니라, 예, 요 자바 프로젝트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얽힌 게 자르 파일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를 또딱 보면, 프로젝트의 핵심은 여기 SRC죠? 소스. 소스를 이렇게 딱 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엮이는 작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예, fixed image, 뭐 해가지고 하이퍼링크, 헤딩, 심플 텍스트, 프로젝트에서, 요거는 취소, 컨트롤 X. 여기에 이렇게 딱 해서 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컴파일 있죠? 소스 컴파일. 예.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또 이어서 되는 게 뭐냐면 빌드가 있어요. 빌드, 패키징 뭐 이런 게 있죠. 패키지, 그 다음에 디플로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게 이제 그 코드로 작업할 때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해요. 네, 패키징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하고 이거를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툴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 나타난 게 엔트라는 게 있었어요. 엔트라는 게 있었는데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패키지 요거를 모두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컴파일 패키지 뭐 디플로이 하는 과정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가르쳐 주지요. 아, 내가 찾는 게 없네. 예, 이거를 합쳐서, 예, 그냥 이걸로 해야 되겠다. 에이, 예,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 가지 과정, 컴파일, 패키지, 디플로이,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짠짠짠짠, 아이, 대답을 안 하시네. 리오미 러브님, 정답입니다. 정답. 빌드, 예, 이걸 빌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빌드라고 얘기를 하죠. 예. 컴파일은 뭐라고 하죠? 예. 그 소스를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거, 바이트 코드나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걸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로 묶어주는 거를 패키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서버나 서비스되는 위치로, 운반해주는 거를 이걸 디플로이라고 하죠.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엔트가 나와서 잘 나갔었죠. 엔트가 나와서 너무 인기를 끌었는데 엔트를 쓰다 보니까 벌써 5분이 지났네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 매분 10분 안에 못 끝내겠네. 제 욕심이 너무 과했네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세줄 요약하면 예, 그세줄 요약하면 예, 세줄 요약이 되게 필요하죠. 메이븐 세줄 요약. 메이븐 세줄 요약.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메이븐 세줄 요약.
아, 이거 어렵다. 메이븐, 메이븐, 세 줄류야. 아, 코딩, 아, 코딩 다음에 모든 과정 자동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걸 이제,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코딩 다음에 빌드 자동화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르 파일, 자르 파일 관리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딱 그걸로 끝낼게요. 어떻게 끝내냐면, 코딩 다음에 모든 과정 빌드 자동화 시켜준다 그러는데요. 빌드 요 과정, 요거로 자동화 준다고 하는데, 일단, 설치부터 볼게요. 설치는 되게 간단합니다. 메이븐.아파치.org에 가서 요거를 다운받습니다. 메이븐 지금 3.2.1 버전까지가 나왔고요. 다운로드 가서 메이븐을 다운받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윈도우 버전이니까 바이너리 zip 버전으로 이렇게 받을게요. 네. 메이븐 이렇게 다운받았고요. 그다음에 폴더 열기에서 식스는 지워졌군요.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C 드라이브 자바 폴더에다 이렇게 옮길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알아서 풀기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이븐이 나왔죠? 요 메이븐 그다음 빈 디렉토리 여기에 mvn이라고 하는 커맨드 배치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내 컴퓨터 속성에 들어가서 고급의 환경 변수 아 저는 아직 XP를 쓰고 있습니다. 자바는 XP를 버렸지만 이거 오라클이 한 지식 같아요. 저는 아직 XP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맨 앞에 가서 맨 앞으로 이동해서 여기다 이렇게 빈 폴더까지 이렇게 메이븐 경로를 추가해주면 어디에서든 이제 메이븐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이븐을 사용하려면 물론 자바가 필요하고요. 에코에서 퍼센트 패스 하고요. 그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해주면 물론 자바가 필요하죠. 자바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MVN,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해주면 메이븐이 설치가 된 겁니다. 메이븐이 하는 짓이 뭐냐면 요걸로 갈게요. 스프링 IO에 가면 스프링은 메이븐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스프링은 정말 메이븐하고 많이 친했는데 그래둘로 갈아탔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게요. 스프링 소셜 여기 딱 들어가면 스프링 코드들이 여기 쭉 있고요. 스프링 코어 여기 있습니다. 스프링 코어 해가지고 퀵 스타트 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스프링 퀵 스타트라고 하는 스프링 소셜에 대한 샘플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딱 옵니다. 여기에 이제 가이드 문서라고 할까요? 여기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로 쫙 들어가면 여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스프링 프로젝트들이 쭉 있죠. 근데 요거에 스프링은 이제 자바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오른쪽에 깃에서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요. 아, 슬슬 입질이 오는가 봐요. 되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눌러주시면, 지금, 20개인데, 추천 2개 넘어가면, 2개 이상, 22개 이상 넘어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안 그러면, 3분 쉬었다 갈게요. 6개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네. 빨리 갈게요. 예,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시작에서 딱 보시면, 깃배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깃 배쉬에서 cd git ls-al tr에서 아 여기 바닥 놓은 게 있구나
지울게요. rm-rf spring. 윈도우에서 이렇게 되냐고요? 예. git bash를 설치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나오죠? 그러면 이제 git, clone.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짜증나는 거는, 예. 여기에서 오른 버튼이 안 먹는다는 거. 그러면 여기 주소줄에서 이렇게 오른 버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아쉬운 점인데. 여기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럼 가져오죠. 예, 다 받았죠? 그러면 이제 CD하고요. CD하고 스프링 소셜 샘플, 그 다음에 less-al, CD, 그 다음에 스프링, 예, 소셜의 퀵 스타트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디 있죠? 여긴 어디? PWD. 나는 누구? Who am I? 아, 이건 없구나.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현재 여기 들어왔죠? 스프링 소셜의 스프링 퀵 스타트, 그 다음에 여기서 MVN, 그 다음에 인스톨이 아니죠. 메이븐 패키지 하시면요. 메이븐 패키지. 그러면 이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다 다운받아요. 이 다운받는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자기 유저 홈 디렉토리에 M2, 여기 리파지토리에 여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쭉 다운받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르 파일 있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뭐, 예,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쭉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ORG, 스프링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프링 소셜, 여긴 없나요? 스프링 소셜, 그냥 소셜이군요. 여기 필요한 파일들을 쭉 다운로드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다 받으면, 예, 이렇게 54초가 걸렸죠, 지금. 현재 54초가 걸렸죠. 일단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일사천리로 가요. 예. 처음만 되게 오래 걸리고요. 예, 3초면 되죠. 2.7초. 이게 이제 메이븐이 자르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여기 M2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거 관련된 게 이제 딱 나오죠. 메이븐의 중심 파일은 뭐가 있냐면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칸 띄고 점 해주면 탐색기 열리죠. 탐색기가 빌 게이츠 친구였다는 건 아시죠? 예, 탐색기. 예, 빌 게이츠 학창 시절에 빌 게이츠 괴롭혀가지고 빌 게이츠가 원한을 품고 내가 오늘 윈도우에 꼭 넣어가지고 평생 잊지 않겠다 해가지고 탐색기라는 것을 윈도우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믿거나 말거나죠. 메이븐에서 제일 중심되는 게이 pom.xml입니다. pom.xml. 예, pom.xml을 보면 이 결국 패키지를 하게 되면 WAP 파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자르 파일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의존성, 디펜던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파지토리는 어디에서 자르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고요. 아까 죄송했어요. 탐색기 얘기는.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빌드가 나오죠. 예, 빌드 있고요.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에 프로퍼티 있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 있습니다. 예. 여기 프로젝트가 제일 상위 XML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 이건 환경 변수들이에요. 변수들, 변수 이름하고 그다음에 값, 변수 이름하고 변수 값 이렇게 딱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디펜던시에서 자르 파일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디펜던시 이게 끝나면 리파지토리 요거는 저장소 주소들이 쭉 나옵니다. 미러링 사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빌드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들이 나오는데요.
플러그인 중에서 이 톰캣 메이븐 플러그인 대단한 겁니다. 예, 왜 대단하냐고요? 톰캣을 제가 여기에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예, MVN 그 다음에 예, 톰캣 그 다음에 런 이렇게 해주면 저 플러그인 관련된 거 어? 뭐야? 아 이게 실행하려고 했는데 프로젝트 실행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엉뚱한 디렉토리로 갔군요. 제가 여기 이상한 데서 했군요. 죄송합니다. 깃패시에서 소셜 댓글님 소셜 댓글을 다시 처음으로 소셜 댓글을 다시 했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다 별로군요. 예. 쿠쿠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톰캣 MVN 하고요. 메이븐 그 다음에 톰캣 그 다음에 런 이렇게 해주면 예, 톰캣 관련된 자료 파일 딱 다운받아 가지고요. 아까처럼 그 다음에 톰캣이 떠요. 그러면 이제 HTTP 8080에서 뜨죠. 그러면 여기에서 로컬호스트 8080 하고 여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서버는 톰캣으로 떴어요. 예. 근데 여기에 예. 슬래시하고 스프링 소셜 그 다음에 퀵스타트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딱 지어주면요. 네, 이렇게 페이스북 로그인하라고 나오고요. 소스보기 컨트롤 U가 단축키죠. 소스보기 딱 해서 뷰 소스 이렇게 딱 보면 요밖에 없어요. 예. 폼이 있고 요쪽으로 폼이 발사가 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발사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버튼 딱 클릭을 하고 여기 딱 전달이 되면 예, 여기에 스콥 네임은 스콥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전달이 되는 거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해주면 로그인 뭐 이미 저는 해놨으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쭉 나옵니다. 예. 예,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제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일까요? 예, 이게 이제 메이븐을 통해서 소스 배포하고 플러그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클립스에서 이 프로젝트를 인식하려면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인식하려면 이클립스 메타 파일이 필요하죠. 이클립스 메타 파일이 필요한데 이클립스 메타 파일은 MVN 이건 특별히 플러그인이 없어도 되는데요. 이클립스 이렇게 해주면 이클립스 메타 파일이 쭉 만들어집니다. 예. 여기 보면 .project.classpath 해서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서 이 프로젝트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자바에서 예. 이클립스하고 이클립스 예. 플러그인을 쫙 가져오게 됩니다. 아, 이클립스를 실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클립스 실행을 했고요. 여기 이클립스에는 메이븐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메이븐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클로즈 프로젝트에서 닫고 이것도 닫고요. 클로즈 프로젝트 그 다음에 파일에서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에서 임포트 하고 zip 이렇게 해주면 existing 프로젝트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를 여기에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여기에 git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면 요 하위에서 요거 딱 찾아내죠. 그러면 요거를 코드를 여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src 자바에 이렇게 예.
아까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가능한 게 메이븐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닫았고요. 이제 민 들어가겠습니다.